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들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고 또 이렇게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 전공도 관련이 있고 해서 처음에는 기업의 중요성, 기업의 역할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계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면은 외국에 나가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의 상업도시의 가장 중요한 광고를 하게 되는 중심지에는 우리나라의 삼성 등의 광고판이 붙어 있고 또 호텔에 들어가면은 거의 예외 없이 텔레비는 삼성 아니면 우리 LG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은 현대나 기아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기업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국제 무대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벌써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나라는 세계 7개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7개밖에 없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슴 뿌듯한 일인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그런지 이러한 자랑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헬조선 하는데 왜 헬조선이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라 패러다이스 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강점, 좋은 점, 자랑스러운 점 많이 좀 교육하셔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관련한 것을 무엇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약 2년 전에 일본에서 한일 학술 포럼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형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기업 형태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가? 더 필요한 기업 형태는 없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고 있는 기업 형태 중에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가?
없애버려도 좋은 없는가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업 형태로서는 종래에는 개인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기업으로서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법인격이 주어진 회사가 있었고요.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네 가지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업 형태는 종래의 산업을 영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 지식기반 산업, 스타트업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종래의 기업 형태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 지식기반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 형태를 도입해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도입을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1년 상법 개정 후에 인정되고 있는 기업 형태로서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형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민법상의 조합, 흔히 우리 동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상법상의 합자조합, 그리고 선박공유가 있고 법인격이 있는 회사 형태로서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뭐 그 각 기업 형태의 특징에 관해서는 뭐 대부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극히 그 중요한 특색만 말씀드리면은 민법상의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계약 형태로 경영을 하는 것이고 이 출자의 목적은 금전 이외에 노무나 재산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전원이 출자를 하고 업무 집행에 관여하는 대신에 그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법상의 조합, 소위 동업체인데 이것이 숫자로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체는 조합은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내는 통계 등록도 등기도 하지 않고 또 법인세도 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대법원의 그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알 수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법상 익명조합 있는데 익명조합원은 경영에 대한 간섭 없이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책임으로 영업을 하고 다만 그 영업 성과를 그 출자한 사람한테 분배만 해주면 되는 그런 공동기업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기업의 형태에 있어서는 그 대외적으로는 그 영업자 개인의 영업인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통계상 잡히질 않아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2011년 상법 개정 때 지식기반 산업의 수요를 충족한다고 해서 새로 도입한 것이 합자조합입니다. 이 합자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단체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대신 조합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이에 반해서 유한 책임 조합원은 자기가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해서 유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단지 업무 집행 조합원이 하는 경영에 대해서 감시를 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공동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세금 세법상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중 두 번 세금을 내느냐 한 번 가서 한 번 세금을 내도 좋으냐죠. 그 사업체 수준에서 한 번 세금을 내고 다시 사업체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이익금에 대해서 또 개인 내지 법인 차원에서 또 세금을 내느냐. 그래서 두 번 내느냐, 한 번만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세법은 조세 제한 특례법인가에서 하는 법에서 이런 공동기업의 형태 중에서 한 번만 세금을 내, 한 번만 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사업체 수준에서는 따로 안 내고 사업체로부터 이자나 이익을 배당받을 때 그 배당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한 번 세금을 내면 조카한 거. 그런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업기업 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합자조합의 경우에는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 합자조합은 2011년에 지식기반 산업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결정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업무집행조합원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유한책임의 혜택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유한책임의 혜택이 주어져야 열심히 또 자기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도전하고 해서 사업을 번창할 시킬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무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기반 산업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산업에서 이용될 수 없는 그런 기업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회사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것은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그 책임을 제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를 보면 이것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인데 이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냐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냐에 대해서 출자의 목적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 무한책임 합자회사에서는 영업을 담당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한책임 사원인데 이 사람에게 무한적인 책임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험적으로 이런 새로운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식기반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이거 역시 2011년에 지식기반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과연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느냐고 볼 것 같다면 이것은 지식기반 산업에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구사항 하나는 유한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에 있어서 동업
그 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거, 세금을 한 번만 내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일정한 한도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이 유한 책임 회사라는 형태는 도입은 됐는데, 이것은 예, 유한 책임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업과세, 동업기업 과세 특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한번 세금을 내고, 회사에서 반영받는 이익에 대해서 또 한번 세금을 내고,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결점이 있어서 이것도 그 원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그 지식 기반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형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 회사는 이건 종전서부터 있어 오던 것인데, 이것도 그 유한 책임 회사보다는 조금 더 주식 회사에 가까워서 좀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법인이기 때문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전의 유한회사도 새로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적합한 기업 형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우리나라 회사의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은 소규모의 주식회사인데, 이것은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법인과 구성원, 주주, 법인과 사원, 이 사이에 그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애초부터 그 이중과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자는 금전기타의 자산에 한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그 지식기반 산업에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에 관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형태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첫째, 소규모 주식회사. 이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름은 주식회사인데요, 그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그래서 설립 절차도 아주 간단하고, 주주총회 안 하고 서명계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사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 또는 두 명의 이사만 있어도 되고, 감사는 둬도 되고 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태는 취하고 있지만 그 거의 뭐 이 다른 인적회사와 비슷한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회사와 대규모 상장회사가 있는데, 이 상장회사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발행해서 상장한 회사인데, 이 상장회사에는 대체로 큰 회사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는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상장회사의 규율 플러스 또 특별한 규율이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둬야 한다든지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든지 하는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임원 설치회사라고 해서, 이 집행임원은 미국의 오피서, 영미 이 오피서를 도입한 것인데, 이 집행임원을 둔 주식회사인데, 이 집행임원을 두게 되면은 대표회사 대신 대표 집행임원을 두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감독 기관인 감사의 구성에 있어서 이 자본금의 규모라든지 자산 총액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상장에서는 반드시 상금 감사를 둬야 되고요.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둬야지 됩니다. 물론 대규모 상장 회사가 아닌 회사도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실제로 대규모 상장 회사가 아니면서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 수십 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상금 감사를 두게 되면 상근해야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1년에 뭐 필요에 따라서 잠깐 소집하면 되니까 비용 전략을 위해서 규모가 적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대신 상금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현재 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를 국세통계연감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여기 나타났듯이 주식회사가 70만 개 정도고 전체 9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세고 유한책임회사는 지금 이걸 아마 주식회사에 넣어서 계산하는지 하여간 따로 그 국세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용 실태는 굉장히 적고요. 한 100여 개 정도.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의 그 공동기업의 형태가 그 새로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해야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식기반 산업은 특징이 그 지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보다 그 강조되고 있고 또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이용하는 전문기업구, 첨단 제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이용한 창업, 통신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업, 벤처기업, 금융 및 보험, 그다음에 사업 서비스업 등 이런 것들이 지식기반 산업인데 이 지식기반 산업에 있어서는 자본보다도 물적 자본보다도 지식, 인적 자본, 무형 자산 이런 것이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라든가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그 중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기반 산업은 그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은 대신 기업 환경이 급히 변화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고 수익은 많은데 반면에 리스크도 또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기업가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가 어떻게든 책임을 좀 분산하고 싶다. 내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좋겠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이 그 유한 책임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공동기업 과세 특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업은 뭐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사적 자치가 얼마나 허용되느냐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율성이 인정되느냐죠. 일단 사원의 책임이 무한이냐 유한이냐 그 다음에 이사나 이사회를 둬야 되느냐 감사를 둬야 하느냐 그 다음에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회사에서 퇴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 다음에
과세에 있어서 이중 과세를 하느냐, 한 번 과세로 적하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업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우선 민법상의 조합은 무한 책임입니다. 조합원이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익명조합. 익명조합은 이것은 뭐 대외적으로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동기업이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 산업에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근데 합자조합의 경우에는 그 동업기업 과세특례, 그 세법상의 혜택은 주어지지만은 대신 전 조합원이 유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한 책임 그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유한 책임의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1년 지식기반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명회사. 한명회사는 뭐 전 조합원이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용하기가 어렵죠. 물론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 이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인정이 되지만 모든 조합원이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집행을 담당한 조합원은 그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 책임 회사. 이것은 2011년에 지식기반 산업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현재 별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세법이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유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기반 산업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구, 그러니까 유한 책임과 과세특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뭐 유한책임회사보다 더 회사의 법인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서 과연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가 이 새로운 기업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걸 충족하려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하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많은 숫자의 회사 형태가, 경쟁기업의 형태가 있는데 이거 정말 다 필요하냐, 이 중에 혹시 필요 없는 것은 없느냐, 없애버려도 좋은 건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있는 공동기업의 형태 중에서 중복되거나 중복돼서 없애도 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합자조합 및 합자회사. 이 두 개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과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똑같고, 다만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 특성이 같은데 이것의 합자조합과 회사
이 두 가지를 다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합자조합에서 무한책임사원을 외국과 외국처럼 유한책임을 지는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고 하는 걸 허용하면은 없애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셋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식회사의 형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 점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문제가 돼서 많은 학자들이 이 소규모 주식회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소규모 주식회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폐쇄회사입니다만은 그 폐쇄회사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규율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주식회사 안에 두고 이렇게 그 회사의 규율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회 안도도 되고 감사 안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주 솔직하게 소규모 주식회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걸 별개의 회사 형태로 인정해서 자유를 줄 것이냐. 이런 걸 한번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실질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면서 유한회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상법 개정할 때 저는 은퇴한 뒤인가 해가지고, 위원으로 가입,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면서 유한회사를 두고, 또 유한회사에 대한 규율을 대폭 완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질이 같은 것이 두 개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처럼 유한회사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어떠냐. 유한책임회사만 놔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있는 기업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그 발전하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식 기반 산업에서는 요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한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 특례입니다. 동업 기업 과세 특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업 형태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그 조합형의 기업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저 그 이 민법상의 조합, 합자조합 다 무한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자조합의 경우에 저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합 형태의 기업 형태 중에서는 지식기반 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형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법인 형태에는 유한 책임을 주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유한 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 세 가지는 다 사원에게 유한 책임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모두 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형태 중에도 지식기반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가 없습니다. 조합에도 없고 법인에도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지식기반 산업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기업 형태는 현재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일본은 그 회사법을 개정할 때는 안 했다가 회사법을 개정한 뒤에 아이고 이거 빠졌구나 해서 별도의 법으로 특별법으로 이 유한책임 사업조합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는 걸 LLP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그 일본의
개정된 회사법과 사업조합법이 있는 상태에서 상법을 개정하면서도 이걸 또 빠뜨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업이 것이 아니냐. 외국의 기업 형태를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를 하나 뽑으라면 그 일본에서도 인정되고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 예, 유한 책임 사업조합, 이것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로. 예. 감사합니다.